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그런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에 이 방송 여러분들 다시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슈, 지난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이제 뭐 주저앉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제 그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나온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LK99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잠해졌다라는 건요, 이제 그동안 이제 큰 이슈, 세계적으로 좀 이슈를 몰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팬텀 연구소 그 자체 퀀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8월 말일까지 뭐 샘플을 뭐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어쨌든 저 2차 전지에 이어서 초전도체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네이처 관련 기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용은 그러할지라도 그런 나름의 좀 해프닝성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연구원들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끝까지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데 좀 힘써주고 정진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그 SNS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너튜브 SNS 그리고 노란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각 포털 사이트의 그 증권 관련된 게시판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뭐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죠? 야, 지금이라도 탈출할 때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초전도체 관련주 지금 사야 된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주식은 야바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늘상 해왔습니다. 야바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야바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요,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따먹는 하나의 이제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야바이가 아니다라는 내용,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그 화면 몇 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요,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화면은요, 바로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박스를 좀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를 이제 쳐놨는데요, 밑에 그 하단에 보면요, 개월수가 7월 한 중순경부터요, 8월까지 주가가 우하향으로요,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주가가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차트가 좀 깨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삼성전자, 10만전자 뭐 이래가지고요, 뭐 10만전자 간다 이래서 한참 그 시끄러웠었죠, 그죠? 그래서 23년, 22년 작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한 600만 명이 샀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요,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7만 원 또 6만 원 선에서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왔냐면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차 전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밑에 하단에요. 하단에 7월, 얘는 중순을 넘어선 7월 하순경에
고점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요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요. 예, 제가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이때 당시에 대주주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또 8월 좀 중순까지 주가가요 크게 밀렸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손절을 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고점에 들어갔다가 한번 큰 피해를 입었고 삼성전자 7월 중순에서 차트를 다시 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는 다르죠. 밑에를 하단을 보시면요. 하단을 보시면 예, 좀 예, 하단을 보시면 자, 보시게 하단 이쪽에 좀 제가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 이 고점 부분이죠. 예, 고점 부분에 지금 하단을 제가 지금 잠깐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8월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볼게요. 자, 한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하단이죠. 그죠? 이때부터 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지점은요,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시점은 이 시점과 이 시점인데, 이 동그라미 하나 더 치는 이 부분이 제일 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뭐 50% 손절 못하고 50% 손실 내지는 예, 반토막까지 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지난 금요일 예, 지난 금요일 6% 넘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9월 4일 요때가 지금 월요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다시 장대 양봉을 나타나면서 예, 나타나면서 이때 뉴스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를 좀 잠깐 보실래요? 예, 여기를. 자, 9월 4일 날 시간은 16시 3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만전자 갑니다. 증권가 전망에 삼성전자 개미들 환호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는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했고요. 이미 예, 떠난 그 시점인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예, 밑줄 긋고 좀 읽어드릴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고점은 21년 1월 11일 기록한 9만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사 몇 곳, 무려 22곳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은 9만 1,364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K증권은 통 크게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 10만원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내용은요. 우리 김동원이라고 하는 KB증권 연구원님께서는 예, 이분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썼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를 HBM3 고객사 확보했고 내년에 HBM 고객사가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썼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보실게요. FNGuide.com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FN가이드.com. 자, 여러분들 저 HTS를 보시게 되면요. 예, 기업 분석을 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의 모든 내용은요. 바로 예, FN가이드.com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FN가이드에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오류도 있고 누락에 대해서 FN 가이드 또는 FN 가이드의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매출액, 영업이, 부채비율, 유보율,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 분석을 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오류도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22곳 증권사에서 10만 전자 간다, 뭐 9만 천 원 간다라고 하니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개인 투자자 또는 손절하고 2차 전지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보고 다시 초전도체로 옮겼다가 또 손실 보신 분이 여기 들어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자,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6%가 넘게 올랐던 지난주 금요일 장대 양봉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 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서도요. 날짜는 9월 1일 바로 6시 15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조용히 올라가는 삼성전자 사야 할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우리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에 제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침에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요. 그죠? 주가가 쭉 밀렸고요. 이틀 연속, 3일 연속 계속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차트는 주봉입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를 굳이 진단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에 여러분들 보시는 8만 500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주가가 분봉으로 볼 때요 좀 오른다 싶으면요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짧게 수익 내고 나오고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 그리고 오르면 팔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줘서요 자 삼성전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바닥권의 최저점이 22년도 51,800원까지 빠졌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10만 전자 간다고 그렇게 떠들던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그죠 이때 당시 보면 96,800원까지 고점을 찍고 51,800원이라는 거는 좀 넓은 측면에서 보면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그죠? 슬금슬금 우상향으로는 방향 자체는 저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밑점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술적 분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이 지금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저 바람잡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일단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도요. 액면가가 얼마냐도 사실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10만 전자 가서 지금 한 7만원, 8만원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수요일. 오늘 제가 이제 급하게 오면서 이 화면까지 캡처를 해왔거든요. 자, 화면 보실게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 수요일 화면입니다. 그죠? 금요일 날 주가가 6% 넘게 크게 올려놓고요. 윗꼬리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올려놓고 갭상승해서 월요일 날 밀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요. 일단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음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개는 이쯤에 좀 매수를 하면요. 그다음 날에는 좀 아무래도 좀 올라가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도요. 역시나 주가는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어떤 리포트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에 자료를 제공을 하죠. 그런데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 몰려갈까요? 글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이 쏠림 현상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아직 안정을 좀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전화는 말씀 듣고요. 뭐 지난주에 뭐 시간이 뭐 촉박하게 끝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 종목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옮겨서 칠판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한 2시간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식대혁명 성수항의 차트의 배를 벗기다. 예, 오늘 또 이어가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저 이사가요. 코스닥을 탈출해서 코스피로 이사간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가증권이라는 건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뒤어서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말씀은 LNF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예,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코드 넘버 066970 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 밑에 하단에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죠. 그죠? 지난주에도 좀 써놨죠. 그죠? 미국에는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예. 나스닥.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영향은 나스닥을 영향 받습니다. 그리고 S&P 500 뭘까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200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뭘까요? 다우지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섹터 이 30여 개를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건데 다우지수는 뭐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고요. 나스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 따지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코스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종목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죠? 뭐 나스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세계적인 이 기업들이요. 이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장벽이 좀 낮긴 하죠. 그죠?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꾸준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요. 그 호재였나요? 어쨌든, 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다라는 그게, 호재였나요? 어쨌든 저 이평선을 하나 놨습니다. 저는 이평선을 종가단순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예, 종가단순을 보지 않고요. 종가 지수, 종가 가중, 종가 조화, 종가 삼각, 뭐,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종가단순 50, 20, 60, 120은요,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뭐, 골든크루스, 데드크루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자, 이평선을 하나 놨습니다. 놨는데, 저 캔들의 중심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밑에서요, 이쪽에서 이제 신호 검색, 예, 이거를 이제 신호 검색이라고 그러는데, 신호가 들어와요. 신호가 들어왔어요. 신호는 들어왔어요. 무슨 신호가 들어왔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저 자리.
동거남친 저 자리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좀 날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크게 갈게요. 20년 6월 22일입니다. 20년 6월 22일이라는 것은 저때 당시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는 2019년도의 자료를 봐야 됩니다. 예, 19년도의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년 6월이면요. 19년도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자료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와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분기는 45일이 지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FN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작년에 대한 거는 이제 3개월이 지난 4월 달에 또는 3월 달에 볼 수 있고, 그래서 3월은 무슨 달이냐면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그 회사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어떤 좀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요, 실적이 좋지 않고 3년 연속, 4년 연속 계속 적자하면요, 일단은 시장에서 퇴출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그 늘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게 그 회사에 그 회사가 얼마나 그 오래 갈 것이냐,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뭐 적정 의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요. 자, 이때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저때에 대한 어떤 장부는요, 19년도의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가져다 놨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19년이 되겠습니다. 19년. 여기 이제 BPS, 예, 19년. 그 다음에 여기는요, PBR이 되겠습니다. PBR.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쭉 가볼게요. 5028원이죠. 이게 5028원. 오케이. 곱하기. 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그거는 4.05배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405%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2363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2363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두 배로만 계산해 봐 그랬더니 20363 곱하기 2 하면 여기 47,27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 화면을 확대한 겁니다. 이 이평선을 돌파해 버리고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쯤에 이 신호 나왔을 쯤에 미점이나 뭐 지금 이 위치를 보면요. 여기 이제 되게 2만 원대입니다. 이해 가셨죠? 2만 원대. 그러면 이때 신호 시가가 형성됐는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19년도에 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더라? 예, 이쯤에 있더라. 이쯤에 2만 원대죠.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사실 2만 한 4, 5천 원 되겠죠. 주봉에서 여러분들 이 위치에다 가져다 대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은 뭐 시가 형성 나옵니다. 주봉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눌림 주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 4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지점부터 이렇게 하나의 캔들로 보시고요. 예, 캔들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 그면요. 여기가 그죠? 하프라고 그러죠? 중심 지지하고. 물론 이 중심 지지 못하고 밀린다고 그래서 뭐 상관없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크게 오르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제 거래량은 동반이 됐고,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 목표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이 4만 원이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간을 주봉으로 보실 때요. 별거 아닌 거로 보이시지만 갑자기 거래량 이게 크게 들어오고요. 자, 이 신호 나와서 여기서 매수하고 밑꼬리에 좀 더 사서요. 목표가 나는 4만 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지점 4만 원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요. 웃긴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자, 주봉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봉은요, 월요일 아침 9시 시가, 그리고 금요일 3시 반 종가. 그래서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있겠죠. 그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겠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이 캔들을 만들면 월요일날 살짝 밀렸다가 쭉 갔다가, 뭐, 예, 금요일날 살짝 꺾여서 종가를 형성하든지,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요, 여러 가지 일봉에서 보면 예, 또 변수도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때 시작해서 이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종가를 보시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서 2만 원 곱하기 2 해서 4만 700원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종가를 보면요, 거기를 돌파해 버린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를 오버슈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됐다는 거 이게. 오케이. 예. 예, 그 금액을 오버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종가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 다시 한번, 예, 이 자리가 잘 보시면 6월 22일, 그죠? 시가는 2만 3천 원대였어요. 그죠? 매수 들어가야죠, 뭐. 빠지면 땡큐고, 예. 여기서 매수 들어가세요.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그냥 추가 매수에 두면 반드시 내가 2만 원대에 사서 반드시 4만 원대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는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4만 727원에, 예,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아셨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자리, 이 종목은요, LNF라는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뭘 했다? 예, 오버슈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딱 끝을 맺고요. 주가가 예, 밑으로 밀려서 다시, 그러니까요, 이 회사는 2만 원과 4만 원 사이를 이렇게 맴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맴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공장을 하나 더 짓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렇죠? 그럼 외형이 점차 커지고 직원들을 더 뽑아서 영업 그 저기 응? 매출을 더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청산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애플처럼.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상한 건 뭐냐면요, 무슨 놈의 주식을요, 그냥 그럴 걸, 예,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예, 추정. 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아셨죠? 예. 자, 오케이. 이 자리, 제가 박스 친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는요,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오버했다고요. 이 친구가 종가 자체가, 금요일날 종가 자체가 잘못 나왔어요. 우리한테 고맙죠. 우리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만 원대 사서 4만 원대 수익 났으면 뭐를 빼라? 원금은 빼라. 원금은 빼고 수익금이요. 수익금. 수익금. 내 원금 빼고 내가 수익 난 금액은 들어가서 잃어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금을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추석 때,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전 국민이 하는 스포츠, 예, 그림 그리잖아요. 예, 그리고 화투 칠 때 고수도 치면서 딴 돈은 잃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얘는 오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금을 그냥 여기 들어가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계속 담봉이죠. 안 가죠. 그죠? 그냥 두세요. 아셨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줘요. 그냥 두세요. 수익 난 그냥 두세요.
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그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예, 캡처를 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20년이고요. 이게 21년이고 22년입니다. 아셨죠? 자,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LNF 예, 하나씩 한번 차트에 회사의 장부의 배를 벗겨보자. 그러니까 자 20년 6,800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20년 6,849원 곱하기 예 10.04배니까 천사예요. 천사. 계산했더니요 얼마가 나와요? 68,764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18,000원에 1230%인데 얘를 일단 정지하고 얘부터 갑시다. 제가 색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빨간색, 파란색은 아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부터 한번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에 35,731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고요. 배수는 예, 4.86배니까 퍼센트로 480% 계산을 했더니 173,650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가 좀 재밌더란 말이죠. 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때 22년도에 이러면요. 21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요. 22년도 보니까 좀 특이해요. 예, 특이해요. 그죠? 차이가 이때하고 이때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22,000원. 그러니까 예, 여기 이제 갑자기 청산 가치가 6,800원이세요. 18,000원으로 가더니 그러고 35,000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는요. 이게 PBR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22,35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두세요. 그러거든요. 이 금액 갈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런데 수장님, 22년도에는 17만 원이래요. 17만 원. 그럼 17만 원에서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두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4만 원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예, 22만 원 갈 때까지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자, 오케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좀 보여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실게요. 보실게요. 자, 이 금액대하고 지금 이 금액대를 좀 잘 보시고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더니요. 18,000원. 그리고 1230% 계산하면 222,35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22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7만 원대.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21년도입니다. 21년도는 여기에 22만 원이래요. 그런데 22년도는 예, 이렇게 예, 17만 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다가 저쪽에다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17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이때 보니까 9월 23일 날 예, 19만 8천 원까지 갔었죠. 그죠? 예. 예.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럼 22만 원까지 갈까요? 더 갈 텐데요. 더 가는 거예요. 저 금액보단 더 간다고요. 아셨죠? 예. 그럼 에스티메이트가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수사님, 이 금액은 뭔가요? 라고 좀 궁금해 하실까봐 다시 여러분들 집중하기 위해서. 자, 이 금액이잖아요. 20년 계산한 거, 68,000원이 이 금액이니까, 이게 뭐죠?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할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예, 여기인데, 점차적으로 높인단 말이죠. 가격대를. 예, 가격대를.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가는 거야? 그러면 뉴스를 찾아봐도 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가 언제 그 회사에 대한 재료, 그 회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느냐? 바로 예,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고점 부근에서 항상 예, 재료를 뿌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PPS하고 PBR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계산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예,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색이 다르죠, 그죠? 색이 달라요. 자, 여기는요, 23년, 23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예, 컨센 아니면 그걸 뭐라 그래요? 추정치,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거는 24년이고요. 그리고 2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여기 보니까 이 회사가 재밌어요. 예. 18년에는 5,4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갑자기 20년에 6,800원 되더니 21년 18,000원 됐다가 22년 35,000원, 그다음에 올해는 4만 원이고 24년에는 5만 원이고 25년에는 6만 원이 될 거냐. 그래요. 좋아요. 뭐 훌륭하죠. 그렇게 되세요. 어쨌든 주식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티메이트란 자체는요, 일단은 계속 바뀌어 나가거든요. 물론,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는, 예, 정확하지 않고 누락, 오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보고 매매했다고 해서 당신이 법적으로 나를 걸지 말고 우리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투자자의 책임이다라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그죠?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대로 계산하면요, 이 계산한 것보다는 좀 더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뭘 뜻하는지 이쪽 부분을요 한번 눈으로 크게 뜨고 화면 한번 크게 갈게요. 피디님 고맙습니다. 자, 이 자리 한번 크게 눈을 뜨고 가는 겁니다. 살짝 힌트 줄게요. 손님, 네, PPS 4만 원에 580, 200, 5만 1,086원에 460, 300, 66,213원에 357배.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를 한번 한 바퀴 돌리고 한번 가보죠. 땡큐. 자, 왔습니다. 그 자리를요, 그대로 내가 오려다가, 그대로 오려다가 22년도 뺐어요. 요렇게 갖다 놨어요. 23년이 왔어요?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색을 똑같이 해왔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랬죠? 46,32원 5.82배, 51,086원 4.63배, 66,213원 3.57배. 자, 그러니까 582%, 463%, 357% 그린 얘기죠? 누가? LNF 축하해요. 잘 가요.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빨간색은 이겁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46,32원. 휴대폰 여시면, 여러분은 휴대폰 모바일을 여시면요, 거기 계산기가 내장돼 있어요. 예, 그거를 여셔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4632 찍고요. 곱하기 582. 이거는요, 5배라는 얘기잖아요. 5.82배. 그러니까 582% 치고 는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236,478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써 있는 게 있고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써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3년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년이 안 왔어요. 24년이 안 왔는데, 여기 보니까요, 가격은 청산가치는 올렸죠. 4만 원에서 무려 만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51,086원 곱하기, 근데 배수를 내렸네요. 463% 계산하면요, 236,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478원, 얘는 528원. 이거 가지고 계산해서 뭐 올랐네, 어쩌네 이러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236,000원, 24만 6,478원, 24만 6,528원.
뭐 1, 2원 갖고 따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5년도에는 얘네들이요, 이럴 거래요. 뭐래냐면 66,213원 곱하기 357% 하니까 236,380원.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236,000원, 236,000원, 236,000원. 근데 우리는 미리 알았잖아. 222,000원이라는 거를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냥 두어. 17만 원 아니에요? 아니요. 17만 원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24만 6천 원이야. 그냥 두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제가 박스를 걷는데요. 여기 23만 6천 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주식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했죠? 신호 나왔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그리고요, 이 이평이요, 여기 중심에 딱 껴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중심에 그냥 파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서요, 가만히 두겠죠? 가만히 두겠죠? 언제 팔까요?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료. 이 재료는 뭐였어요? 코스닥 시장을 탈출해서 코스피로 간다, 그거죠? 예. 관심 받을 만한 그 내용이죠. 근데 지금 써줬잖아요. 나는 물어봤어요. 이 회사에 나 언제 팔어? 그랬더니요. 24년? 아니 23년? 24년? 25년? 무려 3년치. 3년 동안요. 저 금액으로 계속 가겠다잖아요. 이거 봐요. 얘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지금 써있던 에스티메이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시라고. 원래 이번 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밑에 자막 나갈 겁니다. 대전에서요. 제 사무실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선착순 10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아마 꽤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신청하셔서요. 자리 몇 개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 TV방송이잖아요. 예, 속이는 속내는 말씀 못 드리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자, 차트가 두 개가 있어요. 앞에 1번 차트가 있고 2번 차트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눈썰미 있는 사람은 맞추시는 거고요. 1번 차트가 이뻐요? 2번 차트가 이뻐요? 자, 1번 차트에 매수 매도 하시고 싶어요? 2번 차트에 매수 매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예.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습니다. 나 여기서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막 여기서 막 뭐 못 팔고 막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완전히 나이트클럽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선 딱 보면요. 이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예. 천국은요. 그냥 평온해 보이잖아요. 지옥은요. 어? 난리 났죠. 왜 그래요? 뜨거워서 그래요. 뜨거워서. 얘네들이 왜 그런다고? 뜨거워서. 제가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응? 응. 나이트클럽 가면 후루룩해서 막 뛰잖아요. 그죠? 춤추느냐고. 왜 뛰어요? 바닥이 뜨거워서 그래요. 응.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 이평선을 봐봐요. 이평선을.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를 쪼개놓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 캡처를 뜨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캡처를 떠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앞서 얘기한 지난주에 한 종목과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추천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을 여기서 추천하고 왜 이 종목을 여기서 제시하는 얘기예요. 이 종목 제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를 하시든가. 어? 왜 재료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서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표가는 얼마예요, 그러면?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그건요, 여기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하루만 배우면. 자, 보세요. 예, LNF. 자, 이 종목, 이제 전체적인. 이 자른 거를요, 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 가셨죠? 예. 여기까지가 자른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시고요. 여기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을 왜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거리랑 들어왔을 때 이때가요. 제일 예, 모든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원과 고점 종가를 계산하면요. 캔들을 그렸더니 딱 중심 지점이더라고요. 그 중심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23만 6천 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티메이트, 23년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24년 에스티메이트, 그리고 25년 에스티메이트. 즉 무슨 얘기냐? BPS 대비 PBR로 계산했더니요. 예, BPS는 가격대를 계속 올리고요. 그 대신 배수를 자꾸 줄여요.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된대요. 지금 23년도도 안 왔잖아요. 23년도가 안 끝났어요, 지금. 지금 23년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8월이니까. 자, 9월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23년은 또 24년, 또 25년 계속 어떻게 한대요? 계속 이 가격을, 저 가격을 유지하면서 3년 동안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한대요. 제가요, 30년 넘게 이 시장에 와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2,400개 종목을 다 뒤져봐도요, 이 고점을 이룬 이 상태에서 몇 년? 3년을 계속 한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종목 없어요. 그런 삼성전자도 7만원, 6만원에서 계속 갔어야죠, 3년 동안. 안 가던데요? 빠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만원대까지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가 얘고, 그리고 얘가 얘고, 그리고 얘가 이 친구라는 겁니다. 그 계산했더니 똑같아요. 23만 6천 원, 23만 6천 원, 23만 6천 원 똑같은데 언뜻 보면 모르겠지. 그럼 얘도 5.8배, 5.8배, 5.8배가 아니라 5.8배, 6.2배, 뭐 7. 몇 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가격을 평등하게 맞춰놓는다라는 거는 그만해, 그 얘기예요. 그만해. 이 종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그만해.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간절하게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주까지의 방송을 사실은 좀 예민한 사항인데요. 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지 하나 더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 아니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 날짜는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격주로 지금 시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셔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예, 아웃사이드한 이야기까지 한번 짚고 들어간다는 얘기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업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프로라고요. 여러분들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꼭 명심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화면 띄워놓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러한 예,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이제 종목들 예, 차트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예, 새롭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대일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예, 예, 이렇게 3주 차자 이렇게 3주째 여러분들이 방송을 재시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가 여기 이제 이대일 TV 측과 좀 상의해서요. 그 방송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서부터 또 여러분들과 분봉 매매하는 방법을 가지고요. 꼼꼼하게 또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 온 소속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